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eep 5 English입니다. 오늘 컴의 여러 생활체편을 추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편이라 말씀드렸다는 것은 결국 회화체입니다. 물론 회화체, 문어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큰 차이는 없거든요. 좌우간 오늘 내용을 통해서 회화체편을 몇 가지 더 확보해 보시죠. We are trying to come to grips with the tragedy. 우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Come to grips with 하기 위해서 grip이 복수입니다. grips인데요. come to grips with 이렇게 한 표현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with 다음에 나오는 것을 잡으려고 한다, 이해하려고 한다. 그냥 이해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떤 해결하고 다루려고 한다라는 그러한 뉘앙스까지 들어가죠. 그러니까 어떤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그 비극을 이해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영상을 보실 때쯤이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정말 많은 피해를 일으키고 많은 어려움을 야기했거든요. 이런 느낌이 트래지디죠. The loudest applause came. 가장 시끄러운 박수가 왔다. 시끄럽다라는 얘기는 박수 소리가 굉장히 컸다는 얘기죠. 그럼 가장 큰 박수 소리가 왔다? 영어 표현이죠. 국어로 이해해도 그대로 이해가 됩니다. 즉 박수 소리가 굉장히 가장 크게 나왔다 이렇게 되는데 영어로 이렇게 주어 쓰고요 그냥 come 쓰고 끝나버리는 이러한 형태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말과 느낌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냥 뭐가 왔다 이렇게 이해하고 아 영어로 이럴 때 come을 쓰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She came of age in the 70s. 70년대에 그 여자는 성년이 되었다, 성인이 되었다라는 내용이죠. Come of age 하면 성인이 되었다, 성년이 되었다 라는 내용인데요. In the 70s, 이럴 때는 1970s 정확히는 그렇게 하지만 굳이 지금으로서는 1870년대 또는 2070년대 이걸 나타낼 이유가 없잖아요. 만약 나타낼 이유가 있다면 1870s 또는 2070s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하겠죠. 그냥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1970년대가 되겠습니다. Some closure did come to the family. 이때 to, 즉 did의 의미는 동사 강조죠. 그러면 일부 문 닫는 것이 이게 뭐죠? 가족에게 왔다. 이럴 때 쓰이는 closure라는 것은 어떤 미궁 또는 해결이 굉장히 어려운 사건에 대한 해결이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족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어떤 일이 해결이 안 됐어요. 예를 들어 가족 중에 누가 좀 불행한 사건, 살해를 당했는데 그게 미궁의 사건으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어떤 형사가 그것을 풀어냈습니다. 그러자 그 일이 해결이 되고 그리고 고인을 편하게 모실 수 있었다. 뭐 이렇게 의미가 이해될 때 물론 하나의 사건이죠. 하나의 예인데 그럴 때 some closure 정확히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그 해결책, 실마리가 잡혔다. 그리고 해결되었다. 가족에게 해결되었다죠. 그렇게 의미가 전달됩니다. This has been A long time coming. 이것은 오랜 시간이었다. 오고 있는 것이. 이게 뭐죠? 상당히 회화체적 표현인데요. 참 그거 오래 걸렸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렇게 오래 걸렸다? 물론 such a long time, such는 없지만 오랜 시간이 걸려서 왔다. This has been a long time. 그 다음에 coming, 오고 있다. 그래서 오래 걸렸다. 물론 지금도 완전히 해결되었다. 라고 이렇게 단정 지을 순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참 오래 걸렸다 이렇게 표현할 때 이러한 느낌이 전달이 되죠. This has been a long time coming. It just comes around. 이거 뭐죠? 돌아온다? 예를 들어 이것은 내가 예를 들어 제가죠. 제가 어떠한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타인에게. 그럼 그 사람에게 직접 받을 수도 있지만 돌아서 다시 저에게 돌아온다. 제가 어려울 때, 힘들어할 때 누가 저를 도와줬는데 그 전 사람 이렇게 따져보니까 제가 도와준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 타인에게 베푼 그러한 행위가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 이러한 느낌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 다음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You should come clean. 너는 깨끗하게 와야 한다. 이게 뭐죠? 실토해라. 잘못한 거 있으면 깔끔하게 털고 가라. 문제를 해결하고 가라. 이러한 내용이 되겠죠. 찜찜한 상태로 마음속에 담아두고 가지 마라. 깨끗하게 털어내라. 실토해라. 이러한 느낌이 You should come clean.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come으로 이루어진 표현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회화체죠? 상당히 유용합니다. 그런데 문맥이 없으면 좀 어색하죠. 그래서 어떠한 내용을 읽다가 또는 듣다가 그런 표현이 나온다. 아, 저렇게 쓰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International, Overseas, Abroad, Foreign, Alien. 전부 뭐 해외의 외국에 사는 이런 느낌인데요. 영어적으로 느낌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다음 시간에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